9.2.1 캡처링 섹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저가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할 때 참조하는 방식은 세 가지예요. 레퍼런스 방식, 뮤추얼 레퍼런스 방식, 그리고 밸류 방식. 이게 이제 무브 방식이 되는 거죠. 옮기는 방식인데. 그런데 요거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일단 디폴트는 제일 위에 요걸 합니다. 요걸 해보고 그리고 요걸로 적당하면 요걸 하고 그리고 상황을 봐서 이게 적절하다 싶으면 이걸 이렇게 하고 또 상황을 봐서 이게 적절하다 싶으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어떤 아규먼트를 어떤 형식으로 전달한다는 걸 개발자들이 지정을 하지만은 클로저는 그렇지 않아요. 클로저는 스스로 주변을 판단해서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어떻게 복사해올 것인지 등등을 판단을 합니다. 펑션에 비해서 클로즈가 훨씬 더 지능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능이 높은 행동을 하는지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서 보죠. 일단 스탠다드 메모리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컬러 그린 있고 다음에 프린트라고 하는 베리어블에 클로즈를 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클로즈 내에 보니까 컬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클로즈 내에 있는 컬러가 이 프린트 속에 담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그 베리어블 자체죠. 베리어블 프린트가 프린트 위에 있는 베리어블입니다. 이게 스스로 하나의 스코프를 만들어요. 스코프를 만들고 엔더 그리고 컨테인 담는 거죠. 컨테인 이제 variables 다른 variables in closure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프린트라고 하는 이 variable 자체가 내부적으로 하나의 스코프를 만드는 다음에 만들어서 그 속에 이 close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variable들 지금 color라는 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 color라고 하는 variable을 프린트 속에 딱 담아두는 게 그러니까 클로즈를 담고 있는 베리어블은 베리어블을 담고 있는 베리어블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a variable which contains a closure 그죠? 이죠? 동시에 이죠? 뭐라고 되나요? a container for other variables in the closu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두 문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variable은 이 variable 자체가 close에서 사용되고 있는 variable들을 담고 있는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variable이고 그러니까 이 print라고 하는 이 variable 속에 이런 color라고 하는 variable이 지금 들어가서 저장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장되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가져오느냐는 거예요. 가져오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 그래서 제일 먼저 디폴트가 레퍼런스니까 이 방식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이게 1번. 다음에 2번은 상황을 봐서 이렇게 하고 다음에 상황을 봐서 그냥 move 방식. by value 그냥 방식.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서 얘를 가져오는 겁니다. 디폴트가 레퍼런스잖아요. 그러니까 컬러에 대한 레퍼런스가 프린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프린트를 출력을 이렇게 호출하는 방식은 펑션 호출하듯이 이렇게 호출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우리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컬러가 뭐가 되나요? 그린이라는 게 출력 나오고 그리고 또 출력하면은 또 그린 나오고 또 출력하면은 또 그린 나와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니까 기본적으로 이 컬러라고 하는 것은 현재 프린트라고 하는 베리어블 내에 borrowed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color is borrowed. borrowed 있는 상황이니까 몇 번을 불러서 써든 상관이 없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번엔 cou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이 부분 좀 지워놓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는 요 저는 지금 일단 이렇게 주스크립트를 해놓을게요. 이번에 카운트라고 하는 것 제로를 넣었습니다. 뮤트블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inc라고 하는 요 베리어블의 클로즈를 담는 거예요. 이 클로즈 속에 보니까 카운트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 따라서 이 inc는 어떻게 되나요? 베리어블 inc is the container of variable
카운트. 카운트라고 하는 베리어블을 담고 있는 컨테이너 역할을 하고 있는 베리어블이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얘를 또 카운트를 가져오는 방식은 두 가지, 세 가지 중에서 레퍼런스로 가져오던가 아니면은 뭘로 가져오던가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걸 딱 보니까 이거는 레퍼런스로 답이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뮤트 방식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걸 보고 되게 똑똑하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카운트를 가져와서 카운트를 가져와서 이것이 어디 저장되느냐니까 요 INC 속에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INC는 mutable 한 카운트를 담고 있는 variable이죠. 그죠? 재밌는 것은 어떤 게 재밌느냐니까 만약에 if a variable contains another THL variable which is mutable then 어떻게 되나요? The variable that the variable also should be mutable. 무슨 말이냐니까 어느 하나의 variable A라고 할게요. A가 만약에 another variable B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걔가 mutable 하단 말이죠. 그러면 variable A 역시도 mutable 해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close이든 이게 close가 아니고 무슨 struct이든 이남이든 상관이 없어요. struct의 필드가 mutable한 게 들어있으면 그 struct는 mutable 해야 되고 이남의 variant가 mutable한 게 있으면 그 이남은 mutable 해야 됩니다. close도 마찬가지예요. close 속에 있는 어떤 variable이 mutable 하면은 이 close를 담고 있는 variable도 역시 mutable 해야 됩니다. 그래서 mute를 적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왜 그런지. 왜 그런지가 이해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클로저를 호출을 했을 때 뭐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계속 호출할 때마다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돌려보시면은 뭔가 에러가 떴네요. 어디가 떴나요? 맴드롭이라고 한 게 있네. 맴드롭. Use of undeclared type of module mem. 아 그러네. 요걸 살려놔야 되겠군요. 돌려보면은 결과적으로 1, 2, 3, 4, 5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뮤트블 하게 진행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다시 또 좀 주석으로 처리해놓고 여기까지만 주석 처리해놓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밑에 마지막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스 뉴 해서 이걸 무브블에 담았습니다. 박스 뉴는 이거는 이제 난카피 타입인데 이거는 뭐 난카피 타입이든 뭐든 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내용이에요. 이거는 별 무시하십시오. 이 내용은. 그래서 어쨌거나 custom consume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클로즈를 담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movable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key default로는 reference로 들어가요. reference로 가져오는 거죠. 얘는 지금 일단 딱히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movable 가져온 거고 그리고 consume이 있죠. consume을 뭐 두 번을 하다 세 번을 하다 계속 동작을 하면은 동작이 되죠.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똑같이 movable 똑같이 됩니다. 이게 박스 타입이든 뭐든 기본적으로 다 레퍼런스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10번이든 100번이든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mem drop해서 movable을 drop을 시켰다. 그죠? 요런 게 있잖아요. 메모리로부터 이 movable variable이 담고 있는 heap에 저장한 이 데이터 이 데이터를 날려버리겠다 라고 하는 게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힙으로부터 제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3 is removed from hip. 이렇게 되면은 요 그러니까 러스트 컴파일러가 이 문장을 보고 아 얘는 레퍼런스로 가져와서는 안 되겠구나. 요걸 쓰기 위해서는 이 값을 카피가 아니라 무브로 가져와야겠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죠? 따라서 자동적으로 move가 되고 첫 번째 거는 출력이 되지만 두 번째부터는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왜냐니까 move가 되어버리니까 그렇죠. 그죠? 에러 메시지 보시면은 value used here after move가 되죠.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봤어. 이 상황,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이 상황을 봐서 move로 하고 이 상황이 없다 그러면은
굳이 move를 할 필요 없죠. 그냥 레퍼런스를 하면 되니까 레퍼런스를 합니다. 이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외부에 있는 변수를 안으로 끌어 가지고 들어올 것인지를 러스트 컴파일러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클로즈를 보고. 그만큼 클로즈는 상당히 지능적입니다. 다른 밑에 있는 예제도 하나 더 볼까요?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헤이스택 벡터 있고 이번에 무브라는 게 있고 니들 헤이스택 컨테인즈 뭐 컨테인즈라고 말이 너무 많네. 얘는 그냥 단수형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단수 뒤에는 컨테인즈하고 헷갈리잖아요. 서로 다른 내용인데 이 컨테인즈는 이렇게 시그너츠가 있어요. 텍스트 셀프가 있고 레퍼런스 있고 지네릭 T가 있고 불 리턴하고 이때 T는 파셜 이퀄리티를 지원하는 데이터 타입이고 그죠? 지네릭입니다. 지네릭한 컨테인즈 지네릭 펑션이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V 10, 40, 30에서 V가 컨테인하고 있느냐 30을 컨테인하고 있느냐 50을 컨테인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은 레퍼런스로 데이터를 쓴다고 하죠. 왜냐니까 이 데이터 타입이 아규먼트가 레퍼런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해시태그에 니더를 가지고 있느냐 이 니더이 되는 것이 요거잖아요. 요거 되는 거죠. 이걸 지금 레퍼런스로 쓴다라는 거죠. 얘는 트루가 될 것이고 얘는 폴스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뭐 문제될 게 뭐냐니까 이전과 다른 게 무브라고 되어 있죠. 무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해시태그이라고 하는 외부에 있는 이 베리어블을 이 컨테인이라고 하는 베리어블이 담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담느냐 하니까 무브 방식으로 담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값을 아예 가져와 버린다는 소유권을 가져온다는 거죠. 컨테인이 컨테인 takes ownership이죠. ownership of haystack 이런 거죠. 따라서 이게 뭐예요? 이 컨테인을 우리가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해시태그를 외부에서 다시 불러서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니까 컨테인이 얘의 소유권을 가지고 여기 내부에서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고 일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일을 두 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true, false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컨테인 속에 haystack이라고 하고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미 소유권을 가져왔으니까 move로 가져왔으니까 외부에서는 얘를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경우입니다. 지금 프린트 라인에서 haystack의 length를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게 되면 이렇게 error가 뜹니다. value borrowed here after move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해시태그를 move로 보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move로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 자동적으로는 디폴트는 어떻게 되나요? 디폴트는 레퍼런스라고 했었잖아요. 레퍼런스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뭐 정상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true, false에다가 뒤에 있는 것도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네, 다른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